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던, 자, 항암치료의 정체라고 그럴까? 항암치료의 진상이라고 그럴까? 또는 항암치료의 발전, 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암 환자가 발견이 됐을 때, 이 암이란 것이 왜 생겼는지 몰랐어. 설명을 할 수 없었어. 왜 설명할 수 없었을까? 자,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어. 제가 대답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놓고 물어보는데. 유전자가 변하는 걸 몰라. 그렇지, 유전자가 변하는 걸 몰랐죠. 남편이 누군지 좀 힘들었어요. 우리 둘째 딸이 그렇다고. 똑똑해, 그냥. 유전자가 변한다는 걸 모르면 암이 왜 생기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당시 현대의학에서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다고요. 근데 이제 암 덩어리가 생겼어. 이게 왜 생겼는지 알 수가 있었지. 유전자가 변해서 암 덩어리가 생겼는데, 그렇잖아. 자, 암 덩어리가 어떻게 생긴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전자가 변해서 세포의 성질이 변한다, 이 말이야. 성질이 변하면 어떻게 한다고? 양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싸워.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 암세포들은 서로 양보, 정상세포들은 성질이 양보하는 성질이야. 양보하는 성질이란 것은 뭐에 기초를 둔 세포예요? 사랑.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암세포는 서로 갈등, 뭐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그 스트레스에 최적화가 된 세포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그래도 살려면 그렇게 변질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아이가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어버리고,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아이가 돼야 살아남아? 깡패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왜? 아무도 자기를 먹여 살려줄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뭘 훔치거나 뺏거나 해야지. 이제, 그런 아주 나쁜 생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세포가 살아남으려고 변질된 것이, 그게 이제 암세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이런 모든 상황이 아주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가 같은 돼지가 다른 돼지가? 같은 돼지예요. 유전자 검사해보면 똑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산돼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네. 주인이 맨날 밥 주고, 그러면 산돼지는 순해지고, 그렇죠. 왜? 안 싸워도 되니까. 주인이 밥 주고, 그 다음에 뭐, 이 땅 같은 거 파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산돼지는 이 송곳니가 길게 나오다. 파가지고, 뭐, 도토리, 뭐, 벌레, 뭐, 뭐, 뿌리 캐먹고, 뭐, 이러니까 이게 필요해. 그런데 집에 데려와서 이렇게 키우면, 송곳니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 안 없어져.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산돼지가 뭐 유전자를 공부를 한 것도 아니지만, 그 필요에 따라서 누가 그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를 조절해줘. 하나님이 생기를 안 보내며, 여러분, 송곳니는 서서히 없어져. 최근에 들어와서, 여러분, 코끼리에 뭐가 없어져? 상황 없어. 이거는 쇼킹한 얘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코끼리가 사는 곳은 인도하고 아프리카예요. 근데 인도 코끼리는 상아가 계속 있어. 근데 아프리카 코끼리는 상아가 없어져, 점점. 왜 그럴까? 그렇다고 해서 자연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뭐, 코끼리가 가축화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상아가 없었죠. 사는 환경, 자연 환경과 똑같아. 그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코끼리들의 생각이, 생각에 문제가 생겼어. 뭐 때문에? 사람들이 밀렵을 해, 코끼리를 자꾸 죽여. 왜 죽여? 상아 때문에, 돈 때문에.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할까? 아프리카는 각 나라마다 내전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도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극도로 분열이 되면 또 내전에 들어갈까봐 걱정이야. 그렇죠. 그런 나라가 많죠. 그러니까 맨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무기를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끼리를 자꾸 죽여 상아를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총소년만 빵 났다 하면 나중에 코끼리들이 가보면, 덩치 큰 삼촌 코끼리가 죽었는데, 뭐가 없어? 상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코끼리들이 그걸 자꾸 보는 거야. 결국 뭐를 깨달아요? 상아 있으면 죽는 거야. 상아가 크면 클수록 죽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엄마 코끼리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미 상아가 있지만, 우리 자식들은 상아가 없어야 돼. 이걸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가 변해요. 코끼리, 자기는
상아 만드는 유전자를 자기가 변화시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없대니까. 그래서 인도 코끼리는 왜 아직도 상아가 잘 나와요? 네, 안 죽이니까. 네.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 뜻이, 그 마음속에 품는 생각, 뜻이, 유전자에 이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음, 뜻을 고치지 않고, 생각의 어떤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자꾸 우리는 뭐, 뭘 먹으면 되고,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좀 떠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 곱게 상 없어. 그래서 바로 유전자 군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코끼리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는 100만 마리, 아프리카, 80년대에는 100만 마리의 코끼리인데 40만도 안 남았대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환경이 요즘 극도로 변하고 있어. 예, 뭐 기후 변화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참, 자.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는 변해요. 그런데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다. 하나는 산돼지, 집돼지처럼 외부적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이 코끼리들처럼 뭐예요? 코끼리나 일란성 쌍둥이 그 이야기처럼 내면적 환경의 변화. 그래서 외부적이거나 내면의 환경이 둘 다 나쁘면 유전자는 잘 변해요. 아 그래 그런데 외부적 환경과 내면의 환경에 어느 쪽이 더 유전자에 강력한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냐? 이건 내면이에요. 외부적 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내 생각이 안 변하면 유전자 안 변해요. 결국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심리 상태와 유전자의 상태 관계는 이제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요즘 그 여러분 그 그 요즘 나온 그 검색 AI가 검색해 주는 그 검색 방법이 있죠. ChatGPT이라는 검색 그 방법이 새로 나왔어요. 옛날에는 공부하려면, 연구를 하려면, 컴퓨터, 뭐, 구글 들어가서, 구글이 최고였죠. 구글 들어가서, 이제, 코끼리의 상아 치고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막 들어가는 과정도 복잡하고, 막, 이 찾기도 힘들고, 요즘은요. ChatGPT 탁 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딱 해놨어. 그럼 거기다가 인간의 심리 상태와 유전자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나요? 탁 때려보세요. 쫙 설명 나와요. 네. 그러면서 설명을 쫙 하고 요약해서 설명을 쫙 하고 그 밑에다가는 이 요약이 나온 연구 논문이 쫙쫙쫙 떠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얼마나,
정말 옛날에는 뭐 하나 해서 결론을 내려면 시간이 굉장히 잡아먹는데 탁 떠버려. 논문 종료까지 탁. 그리고 보면 나와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질병도 이제 뭐 먹고 낫는 시대가 지나갔어. 그러면 근데 건강식을 왜 하냐? 이제 그거는 따로 제가 이제 그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자세하게 앞으로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생각이야. 자, 그래서 이 코끼리의 유전자 변질도 다 이제는 밝혀졌어. 실제로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렇다는 것. 자, 자, 이제, 자, 그래서 옛날에 암 환자가 발견됐을 때, 뭐, 사실은 암 환자뿐만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야. 모든 질병이 다 뭐가 변한 결과라? 유전자가 변한 결과라. 그런데 그 모든 질병이 유전자가 변해서 발병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때 의학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시작점이 첫 단추부터 뭐예요? 잘못 깬 거예요.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라는 첫 단추가 바로 끼워져야 다음 단추도 뭐예요? 바로 딱 끼워질 텐데. 이게 첫 단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암이 생겼다라면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한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왜 변했을까를 따져보고 그 변한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그러면 그래서 유전자를 정상화시켜주면 병이 낫는다. 그게 이제 첫 단추를 바로 끼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질병에 온갖 희한한 치료법들이 많으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뭐는 빼놓고, 생기만 빼놓고. 이렇게 돼. 이거를 혼돈. 성경적으로 하면 바벨이라 그럽니다. 이게 바벨.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어.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그 상황을 죄라고 그래요. 죄. 성경에서는. 그래서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러잖아. 이제, 생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다. 그렇지? 그러면, 이걸 바로 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으면,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바로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중간에서 아무리 이 단추가 잘못 깨졌네 해서 보면 이 단추를 바로 끼려면 위에 단추도 또 빼야 돼.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모든 단추를 어떻게 해야 돼? 다 풀어야만 돼요. 이것이 죄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뜻이에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그 결론은 뭐예요?
죽습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영생이라. 그 뭐냐면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그러니까 현대 의학의 결론은 뭐예요? 죽음.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부터 어떻게 끼워진 사람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 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이 다 엉터리가 된 거예요. 현대 의학은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시작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시스템인데 이거를 해체를 할 수가 없어. 이 해체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해요. 이 세상이 망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항암 치료로 암이 낫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모든 병원은 다 뉴스타트 센터가 돼. 생각, 자, 그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박수 칠 일이지만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 의사는 뭐하고 먹고 살아? 간호사는 뭐하고 먹고 살아? 병원이 다 뉴스타트 센터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국회에 출마해가지고 나는 모든 병원을 다 뉴스타트 센터로 만들겠다. 당선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돼. 왜 안 돼요? 병원 로비, 제약회사 로비 막 난리가 한의사 로비 막. 그럼 어떻게 돼요, 결말은? 이상구 박사는 죽어요. 누가 암살을 할 거야. 그런 시스템이야, 지금. 우리는 꽉 잡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 진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거지. 이 세상은 다 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만 틀리고 여기는 맞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가 틀리면 첫 단추 잘못 끼워지면 줄줄이 다.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이 생겼구나. 그러면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되겠네라는 이런 당연한 논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쉬운 얘기인데, 당연하고. 그렇죠? 너무 쉽고 당연해서. 근데 이게 암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질병에 다 적용되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유전자가 변질 안 된다고 이래버리니까 모든 게 혼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각자 제 나름대로 치료법을 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중구난방. 중구난방이야, 지금. 그런데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뭐예요? 다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구난방은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
경제적 시스템이 이미 뭐예요? 그걸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허물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병원, 큰 병원이 거기에 뭐, 속한 사람이 수천 명이 먹고 살잖아. 경제가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약회사가 무너지고, 뭐, 해보세요. 뭐, 거기에 따른 고용인원들이 얼마나 많아. 심각해진다고. 그러니까, 이 진리는, 여러분, 진리는 계속 견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되겠다라는 당연한 생각이 이게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 체계가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못해. 못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 유전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면 되겠다는 거는, 그건 뭐요? 막, 모르는 척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죽이면 되잖아. 암을. 죽이면 되잖아. 죽이면 되겠네. 그러면 암세포 죽이는 약을 개발하면 되겠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면 되겠다라는 결론에서부터 시작한 항암제. 그것이 제1세대 항암제입니다. 1세대, 제1세대. 1세대 항암제를 그냥 현재로서는 우리는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항암제. 이거는 죽이는 거야, 그냥. 암세포를 죽이는 거야. 이제 그때는 우리 몸 안에 암세포는 매일 생기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지만, 우리 몸 속에 있는 면역세포, T세포가 매일 죽이고 있다는 것도 몰랐을 때예요. 참 무지했을 때. 이제 이게 1940년, 1950년. 1960년대도 몰랐어. 제가 1960년대 의과대학을 다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죽여보니까, 정상세포도 뭐예요? 뭐 같이 죽어. 그래서 일반 항암제 부작용은 심각해. 그래서 일반 항암제를 써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암 덩어리가 5cm였어. 그래서 일반 항암제를 써서 죽이니까, 암 덩어리가 2cm로 줄어들었어.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못하겠어. 왜? 더 이상 치료했다가는 환자가 죽겠어. 왜? 정상세포도 막 죽이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뭐게? 백혈구 수치. 백혈구 수치. 그래서 어떤 항암제로 치료하든 간에 백혈구 수치를 자꾸 검사를 해야 돼요. 이 백혈구가 얼마나 죽었냐? 항암 치료 때문에.
그래서 피를 자꾸 뽑아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는 4,000에서 9,000. 이걸 정상으로 봤는데, 그래서 이 백혈구 수치가 4,00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4,000 이하로 떨어지면 뭐예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 그러니까, 이제, 백혈 수치를 자꾸 이제 피를 뽑아서 검사해요. 근데 옛날에는 4,000이었는데, 점점 이제 시대가 갈수록, 이게 간이 커져가지고, 아, 3,000까지 해보자. 그 어떤 경우에는 뭐 2,000, 뭐. 근데 3,000 이하로는 의사들이 겁이 나서 안 해요. 뭐. 이제 그런데, 자, 지금 암이 안 줄어져. 이거 지금 암 치료를 계속 해야 되겠는데, 아, 백혈구 수치만 떨어지고, 암은 잘 안 죽어. 그러면 이제, 야, 이걸 죽여야 되겠는데, 백혈구 수치를 그러면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골수 속에서, 골수 속에서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파구라는 세포도 만들어내고, 호중구도 만들어내고, 뭐, 혈소판도 만들어내고, 무슨, 그 만들어내는 세포가 많아요. 그런 세포를 잘 만들어내도록 촉진시키는 물질. 그러니까, 혈액세포 생성 촉진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가 잘 켜져야만 이제 그 혈액 세포들이 자꾸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백혈구 수치가 회복이 안 돼.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백혈구 뿐만 아니라 적혈구까지도 생산이 잘 안 돼. 그래서 빈혈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런 상태를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불러.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이렇게 백혈구 수가 감소하면, 자꾸 이제 항암 치료는 계속 해야 되겠고, 지금 중단하면 안 되겠고, 백혈구 수치는 떨어져 있고, 그러면 주사를 줍니다. 그 백혈구를 더 만들어내라고 하는 명령, 그 물질, 촉진 물질을 이제 주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차가 가는데, 짐을 실었어. 아, 이 짐이 너무 무거워. 그 말이 힘들어야 안 힘들어요. 말이 힘드는데, 말이 점점 힘이 빠지니까, 자, 속도가 뭐예요? 늦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마부는 몇 시까지는 도착해야 되는데, 이놈 말이 자꾸 느릿느릿 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럼 이제 말이 아프니까
조금 뛰어. 뛰다가 또 피곤했으면 못 뛰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거를 자꾸 채찍을 때리면 어떻게 됐어, 결국? 결국 말은 주저앉아 버려. 쓰러져 버려. 쓰러져 있어야 돼. 그래야 주인이 뭐예요? 아, 힘들었구나. 그리고 먹는 것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다가 회복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채찍질을 자극을 해버리면 이제 골수 유전자들이 아 우린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안 해요. 그 자극 주사를 놔도 이제 올라 백혈구 올라가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수술이 이제 치료가 일단 났다. 그러면 이제 암이 재발을 안 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더 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면역력을 주장하는 그 백혈구들이 골수에서 생산을 더 잘 해야 돼. 그런데도 골수는 난 쉬겠다 이거야. 아직도 멀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또 백혈구 수치가 또 이제 겨우겨우 좀 올라갔다 하면 또 항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배째라. 난 모르겠다. 결국 몸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뭐가 하나도 없이 뭐는 하나도 못 받고 해요. 생기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공급이 되고 건강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물도 충분히 공급되고 운동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몸은 어쨌든 여건만 갖춰주면 뭐예요? 회복을 시킬 수 있도록 유전자가 다 준비되어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2cm까지 줄었다. 그런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더 이상 치료를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휴식기간이다. 이 휴식기간 동안에는 암세포가 항암치료 전보다 더 잘 자랄까 안 자랄까? 더 잘 자라죠. 왜? 이때까지 이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면역력이 어떻게 떨어졌으니까 떨어지고 이제 암도 줄었지만 이때는 항암제를 안 쓰고 쉬니까 이것이 3cm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백혈구도 드디어 조금 올라갔어. 그러면 여기서 또 치료를 합시다. 네. 아시겠죠? 치료를 하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고 하면 여기서 치료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2cm들은 이제는 항암치료를 한번 당해봤어. 당해보면 뭐가 생겨요? 내성. 네, 내성이 생겨. 모든 약에는 내성이 생겨요. 어떤 약이든지. 예. 네. 자, 내성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암세포들은 내성이 생긴 것이 3cm가 되었단 말이야. 근데 이 5cm일 때는 얘들은 항암 치료를 경험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 순디기들이야. 이제 순디기일 때가 제일 잘 죽어.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를 경험을 해봤다. 그러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요것들 잘 안 죽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 3cm들은 내성이 생긴 암세포들입니다. 그렇죠? 이 내성이 일단 생기면, 옛날에 이때 순디길 때 치료할 때는 5cm가 2cm로 팍 줄었는데,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3cm가 됐으니 또 치료하면 뭐요? 1.5cm가 되겠지. 1.5cm가 아니라 1cm가 되겠지라고 환자는 기대한단 말이야. 여기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 5cm가 2cm로 팍 50% 이상으로 줄였단 말이야. 그 이유는 얘들이 순딩이니까 그런 거고. 얘들은 뭐요? 내성이 생겼을 경우에는 순대기 같이 그렇게 자라, 호락호락 안 죽어. 그래서 3cm인데, 그래서 적어도, 한 1cm로는 줄겠지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2.2cm야. 그럼 환자들이 혼동하는 거, 2cm보다는 더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항암 치료 그렇게 고생하고 한 결과가 2.2cm야. 혼란스럽죠, 그렇죠? 그거는 내성 때문에 그래. 자, 내성이란 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내성은 유전자들이 이거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암 항암제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항암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항암제로부터 피해를 덜 보는 방법으로 유전자가 변해요. 유전자가 적응을 한다니까. 농약하고 똑같아요, 농약. 농약 처음에 탁 나오면 뭐예요? 쫙 뿌리면 막 해충들이 쫙 죽죠. 다음에 뿌리면 어떻게 돼? 반밖에 안 죽어요. 그 다음에 뿌리면 뭐예요? 뭐, 4분의 1밖에 안 죽어. 그래서 뭐 한 3년 지나면 그 농약 끝. 그리고, 그러니까 농약회사들이 돈을 벌지.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 야. 자, 지금 2cm.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얘 2.2cm들은 어떤 놈들이요? 예. 네. 역전의 용사가 된 거야. 이제 너희들 항암제 쓴다고? 그래, 써봐. 잘 안 될걸? 이런 암세포가 돼.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는 것은 반복할수록 뭐예요? 암세포들은 더 강해져. 이게 문제야. 근데 그래서 제 1세대 일반 항암제 의사들이 이걸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일반 항암제 가지고 암을 완전히 치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구나.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까? 나은 사람도 있었는데? 나은 사람 있었어, 없었어? 예, 예를 들어서 100명 치료하면 한두 명은 나아요. 그 사람들은 왜 나았을까? 왜 95명은 죽는데 왜 5명은 날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항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날 수는 없어요. 그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이유는 뭐예요?
항암 치료, 자, 암이 완전히 치유가 돼버리려면 면역력이 강해지는 길밖에는 없어. 그런데 항암 치료는 일반 항암제 치료로는 면역력을 어떻게 떨어뜨리니까 그거는 나을 수가 없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명 중에 5명은 낫대. 그거는 면역력이 강해져서 그래. 자, 그런 사람은 항암 치료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 강해지는 것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 그 나은 사람은 정말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나은 이유는 항암 치료 그 자체 때문에 나은 것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낫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분이 한 2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전에 폐암 환자였어요. 그분이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다 죽게 됐다는 것은 다 사람들이 잊어버렸어. 근데 그분은 폐암 말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암으로 죽은 게 아니야. 왜 나왔을까? 그거는, 여러분. 그래서 이건희 회장 한국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그 MD 앤더슨 암센터라는 세계 최고의 암센터 가서 치료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은 그래, 역시 돈이 좋다. 암 치료 가지고 나온 게 아니야.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특출한 사람이요. 어떤 면에서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땜빵질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야. 이게 원인이 뭐냐? 이거를 철저히 추구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 치료를 받다가 뭐 여기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치료를 받다가 뭐 MD 앤더슨 거까지 갔다 왔는데도 뭐 별로 뚜렷한 방법이 없어. 그럼 포기 안 하는 사람이야. 왜?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암이란 무엇인가? 이런 분을 철저히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뭐예요? 아, 그러나, 그렇구나.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뭐예요? 그냥 대세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뭐를 내려요? 오케이. 나는 그럼 이렇게 하겠다. 뭐, 누군가가 얘기해 줬을 거예요. 회장님. 암 걸리는 원인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매일매일 암세포를 죽이고 있는데 회장님은 못 죽이게 됐습니다. 그럼 그게 뭐지? T세포가 활동을 잘 못해서 활동 못하는 이유가 뭐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꿔. 자,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게 건강하게 먹는 거지? 그래서 착착 전부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점 면역력이 어떻게 강해져서 낫지.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치료를 잘해서 난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냥 대세만 흘러가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 그래서 항암 치료 하다가 이제 나은 사람들은 대개가 다 뭐예요? 항암 치료를 받아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뭐예요? 죽겠는 거야. 그러면 내 나름대로 이 길은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라고 다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뭐요?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는, 항암 치료로는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어요. 근데 통계에는 반드시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는, 통계 그 벨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종곡선이라고 그러든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속하는 사람들이 80%. 그런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쪽에 10%, 이쪽에 10%. 그러니까, 암 걸려서 항암 치료하고 이래도 되게 한 2년은 버티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암 환자는 뭐예요? 2년도 못 버티고, 뭐예요? 한 3개월만 죽어버린 사람도 그런 예외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쪽 예외는 뭐예요? 다 낫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80%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기대 수명이야. 적어도 한 2년은 되는데. 3, 4개월만 죽어버려. 어떤 사람들이요? 예외야. 어떤 식으로 예외요? 아이고, 살라고 발버둥 칠 거 뭐 있어. 살아봐야, 암 나봐야 또 뻔해. 죽어버리지 뭐. 또는 뭐예요? 내가 죽어서 너무 원수를 갚아야지. 그래, 내가 빨리 죽어야 이것들이 뭐예요? 정신적. 이래서 아주 극도로 부정적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예외가 되고, 이건희 회장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폐암 말기야, 말기 사기, 이건희 회장이. 폐암 사기가 돼서 살아난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이야.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예외적인 인간 아니에요? 자기의 독립적인 생각을 탁 하는 사람이야. 그냥, 안 됩니까? 아유, 그렇구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은 안 돼도 나는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어떤 사람 됨됨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현대의학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로서의 생기로는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10%에 속한, 그러니까, 통계는 반드시 예외가 있게 없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속하면 안 돼. 여기에 속하면 살아남아.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80세가 돼도 근육이 감소하지 않고 뭐예요? 근데 이거 예외야. 왜? 예외적인 생각을 하는 놈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 그러니까 60세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근육은 감소한다. 그거는 여기 얘기야. 여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다 어디 얘기를 진리라고 생각해? 여기를 진리라고 생각해. 그러나 진짜 진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역전의 용사가 되니까 이 역전의 용사를 이제 좀 쉬었다가 치료하자 백혈구 수치가 회복될 때까지 하면 이 역전의 용사들은 쉬고 나면 이게 3.5cm가 돼요. 여기서 또 치료를 시작해. 백혈구 수치가 회복하면 이제는 이제 3.5cm가 3.0밖에 안 돼. 그러면 얘들은 이제 3.0은 뭐예요? 얘들은 역전의 용사를 지나서 조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죽지, 뭐. 조폭들은 뭐예요? 젊었을 땐 죽을 각오하고 하는, 죽을 각오를 하면 당해낼 수가 없어. 뭐, 감옥 가겠다는데, 뭐. 그 조폭암세포가.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휴식기간, 백혈구가 회복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게 5cm가 돼 있다. 자, 순대기 5cm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해서? 조폭 5cm가 돼버린 거예요. 크기도 줄지도 않고, 암은 암도. 그래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조폭을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요 정도 또는 요 선에서 아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라고 어떻게 알아채야 된다니까. 이거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저 시킨 대로 그 나중에 안 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면 자 5cm가 돼. 이 5cm가 됐는데도 또 치료 이제 5cm가 되면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왜 선택하십시오 할 때는 병원서는 뭐예요? 병원서는 이 이상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선택하라. 선택하라 또 아니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임상실험. 임상실험약. 이때까지 사용해보지 않는 약. 그런 약은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당신은 이미 죽은 몸이니까 실험 좀 해볼래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해 또 이 환자들이. 임상실험약으로 혹시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보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래도
뭐 임상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5cm짜리가 6cm가 돼버려. 그러면 의사도 그때 가서는 완전 포기, 환자도 뭐예요? 완전 포기. 그래서 어디로 보내지는 거예요? 네, 호스피스로 가라는 거예요. 호스피스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길은 어느 병원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고민인 거예요. 왜 고민이야? 치료받아 안 돼, 일반 항암제로는. 그 의사들도 인정을 해요.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새로운 항암제를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제 2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가 등장했다는 말은 1세대로서는 뭐예요?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걸 인정했으니까 2세대 항암제가 등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2세대 항암제.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생각하기로, 야, 이 일반 항암제는 면역세포, T세포까지도 죽이니까 이게 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은 의사들도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약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표적항암제야, 표적항암제. 제 2세대 항암제. 표적 항암제. 야, 이 표적 항암제가 나왔을 때도, 이야, 표적 항암제는 뭐냐면, 모든 내 몸에, 몸 속에 있는 세포들은 각자 자기가 무슨 세포라는 것을 나타낸 뭐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신분증. 지금 이 경우는 문패. 이 집은 내가 사는 문패예요. 문패는 나의 신분을 나타내요. 암세포마다 문패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제는 그 문패를 표적으로 삼아서 아, 요 놈은 암세포다. 그래서 그 암세포로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는 굉장히 비싸요. 왜? 어떤 암 환자가 있는데, 이 표적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는 어떤 문패만, 그러니까 김씨면 김씨만 인식하도록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 암세포는 맛이야. 그러면 김씨를 인식하는 표적항암제는 듣게 안 듣게? 안 들어요. 그러면 치료 못 해. 그래서 맛이도 인식할 수 있는 항암제를 또 새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개발비가 아주 비싸냐. 그러니까 표적항암제는 비싸죠. 그래서 암호 환자한테는 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항암제를 쓸 일반 항암제를 해도 안 되니까 표적항암제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표적항암제로 넘어가려면 문패가 뭔지 어떤 문패를 가진 암세포인지 이 표적항암제가 맞는지만 검사를 보니까 내 암세포는 맛이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행히 김씨 맞아. 그래서 표적항암제를 쓰죠.
그러면 이제 암세포 쪽에서는, 야, 어쩌면 나를 알아보고 나만 콕 와서 때리거든. 그러니까 부작용은 훨씬 적어요. 그래도 부작용은 있어요. 근데 때리는데, 아, 결국은 암세포가 알아채요. 아, 내 문패가 김씨만 찾아당기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저녁에 얘기한 얘기를 되돌켜야 돼요. 암세포 쪽에서 느낄 때, 우리 주인님은 내 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암세포면, 왜? 주인님이 내 편이라니까. 근데 약은 와서 나를 때려. 그러면 주인님은 내 편인데 약은 들어와서 나를 때리는데, 내가 주인님의 뜻에 따라서 약을 피할 수 있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주인님은 내 편인데. 이 주인은 내가 살기 좋도록 지금 먹고, 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자, 그러면, 주인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문패, 호적을 좀 바꾸면 돼. 그래서, 김 씨를 뭐예요? 그 호적을. 그러니까 이게 내성이라 그래요. 그렇죠? 농약도 치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농약이 들어와도 이제 내가 표적이 안 되도록. 그런데 이제 주인이, 환자가 T세포 편이면은 뭐 이런 다 해결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이 계속 암 쪽으로 더 힘을 실어주면 이 암세포들은,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몸 안에서 표적 항암제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살 길이 뭐예요? 있다. 살 권리가 있다. 왜? 주인님은 내 편이다. 그러면 암세포들은 문패를 바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적 항암제를 피해요.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는 딱 보면, 표적 항암제는 제 1개월째, 2개월째, 3개월째, 이 효력이 딱 거의 결정되어 있어. 1개월째는 암세포들이 뭣도 모르고 당하는 거야, 어쨌든. 이게 뭐야? 빵! 죽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1개월째가 제일 효력이 강해. 그 다음에 2개월째, 첫 달보다 효력이, 효과가 별로 없어. 3개월째 더 없어. 4개월째 아주 미약해. 5개월째 들어가면, 대개 5개월, 6개월 정도 되면 내성이 완전히 안 들어. 그때는 암이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표적 항암제에 대한 실망이 아주 큰 거예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요즘은 병원에서 가만 어떻게 쓰냐고 하면, 아, 이 환자는 일반 항암제를 치료해도 뭐예요? 안 되겠구나. 그러면 표적 항암제부터 주면,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조금 연장이나 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왜? 결국 내성이 생겨서 표적 항암제로서는 암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을 의사들 잘 알아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자, 이제 이러는 사이에 이제 표적항암제가 나와서 그렇게 놀랍게 인기를 끌어도 노벨상은 못 받았어요. 지금 암이 얼마나 항암제 개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류 건강 그 보호에. 그래서 이 항암제가 새로운 게 개발이 되면 노벨상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노벨상 심사 위원 측에서의 생각은 뭐냐면 아무리 암세포만 표적을 찾아서 죽여봐야 결국은 면역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암은 해결될 수가 없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아 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약을 한번 개발해봐라.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노벨상을 주지. 근데 그게 세 번째, 제3세대. 야, 면역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면역항암제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면역항암제 얘기는 제가 어쩌니까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실제로 면역항암제라는 약을 썼기 때문에 내 면역력이 강해진 게 아니잖아요. 다 모여서 꼼수, 속임수. 그렇죠. 주인님은 계속 암 편이야. 그래봐야 결국은 면역항암제 들어 안 들어. 그래서 면역항암제가 탁 나왔을 때, 제가 그 지미 카타, 그 대통령 은퇴하고 악성 흑색종이라는 아주 악한 암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면역항암제를 맞고 나버린 거야. 아주 노벨상을 이제 받았거든요. 지미 카타는 면역항암제 때문에 났을까요? 지미 카타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야.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강의를 하루에 두 번씩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게, 이 사람들도 이게 별난 사람들이야. 누구도 별난 의사예요. 이상구란 놈도 의사치고는 별난 의사. 그냥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야.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 진실을 찾자. 그런 인간이 돼야 돼, 우리 모두가. 근데 다 그냥 타협하고 막, 섞여서,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산 만큼 살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살 만큼 살기는 뭘 살았어요? 뭐 그동안 살면서 뭐 해놓은 거 뭐 있어? 이제 지금부터 뭐예요? 지금부터 내가 암 환자가 됐구나. 와. 그런 이제 탁.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로 이제 승리하고 이제 치유가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후손,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만히 있어봐. 우리 할머니는 뉴스타트라는 걸 해가지고 암이 나셨던 분이라 그러는데 아주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와, 우리 할머니는 투사였구나.
할머니는 이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는 이 세상대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신 분이 아니구나. 그런 유산을, 위대한 유산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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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면역항암제도 안 들어. 큰일 났어, 이제. 갈 데가 있어요, 없어? 그러다가, 여러분, 제 4세대 항암제. 지금 4세대 항암제를 개발 중입니다. 4세대 항암제를 소개하고 강의를 끝나겠습니다. 제 4세대 항암제는 과연 어떤 거냐? 제 4세대 항암제가를 개발하고 있는 근거는 암도, 캔서, 암도 리버전이 될 수 있다. 리버전이란 건 뭐예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암세포도 옛날에 정상세포였던 때가 있었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아!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구나. 여러분,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신 대로 하면 쉬워. 대답하기 쉬워요.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수 있게, 없게? 있잖아요. 그 뉴스타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이 이제 확실하게 유전자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거야. 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런 암세포도 유전자가 회복돼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유전자가 변해서 회복돼서 돌아가는 근거는 뭐라고 나와 있어? 배웠잖아요. 선택! 내가 어떤 마음, 뜻을 가지기로 선택했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기로 선택했는가? 내 식생활은 어떻게 하기로 선택했는가? 이 선택이야. 선택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임 잡지까지 나왔잖아요. 선택. 한번 다시, 다시 봅시다. 가만있자. 이거, 어떻게 없었지? 자, 타임 잡지 표지에서, 특집 기사. 그렇죠? 유전자는 변한다. 그래서 새로운, 학설이 나왔다. 증명이 되었다. 어떻게 the choices, 선택, 당신이 하는 선택이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이 하는 선택으로 당신의 유전자가 change,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선택을 하시오. 올바른 선택을 하시오. 다시 말하면 생활 습관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병이 낫게 돼 있다는 유전자는 뭐요?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변할 수 있다는 거.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증명을 이용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재주를 부려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 과학자들, 기초연구가들은, 이 기초연구가들은요, 돈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을 탐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는 게. 그래서 나는 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진리를 발견했다. 그거 남기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연구하는 사람 환자 안 봐.
환자 뭐 진리를 주고 이거를 진리를 발표하면 나머지는 너희 의사들이 환자 보는 의사들 알아서 해라. 그런데 환자 보는 의사들이 이거를 듣고도 선택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사용을 안 해. 안 하고 뭐야? 어떤 재주를 부릴까? 어떤 꼼수를 쓰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은 이렇습니다. 정말 현대의학은 정말 놀랍게 발전을 한 거예요. 보면. 야. Cancer reversion. 이거는 암세포예요. 이거는 정상세포. 그래서 암세포나 정상세포나 다 한 선에 다 같은 세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1위로 가면 암세포가 되는 거고 암세포가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1로 오면 정상세포가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다 발견을 했어. 그래서 이 도표까지 딱 만들어서 논문이 발표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암 환자들의 암세포는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로 잘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뭐예요? 힘들어, 어렵다. 왜 어려우냐? 이 너무 정상으로 넘어올 고개가 너무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이 고개를 우리가 어떤 기술로 어떤 재주를 부려서 이거를 어떻게 낮춰주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고개가 이렇게 높아서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없게 이 고개가 높아진 이유가 뭐냐? 이런 다섯 가지 물질이 있다.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잘 안 된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물질,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쉽게 암세포도 이렇게 아리랑 고개가 낮아져서 암세포가 이렇게 정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꼼수를 부려서 저거를 낮춰줄 수 있느냐.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실험실에서는 성공했어. 그게 카이스트에서 연구한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제품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뉴스타트라는 걸 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뭐게? 내가 암 환자로서 지금 뉴스타트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려고? 이거 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리랑 고개를 낮추려고. 아시겠죠? 자,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되는 환자가 암 환자라.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을 잘 시키는 것이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왜? 왜? 무조건 박수 치지 마세요. 뭘 알고 쳐야지. 왜? 이 다섯 가지 물질이 다 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야?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꺼져 있다 이 말이야.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만 다시 켜진다면 아리랑 고개는 낮아지고 암세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야. 왜?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야.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의사 제약회사 꼼수를 아무리 부려봐야 소용없고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박수 치고 그렇구나 그러면 난 아리랑 고개가 지금 현재 내 몸 속에서 낮아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 제약회사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 네. 그런데 자. 그래서 이거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이것이 생산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유전자를 내가 꺼버려서 그렇잖아. 내가 자꾸 꺼면서 또 뭐 어떤 약을 만들어서 줘가지고 생산을 더 시킨다. 결국은 그 약은 내성이 생기게 돼요. 있어요. 왜? 그것이 내 뜻이 아니니까. 내가 정상세포편이면 생기가 알아서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어떻게 더 생산할 수 있도록 저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를 켜서 생산시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표적항암제로서 T세포가 역할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T세포가 강해져서 진짜 면역항암제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네. 제4세대 항암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도 해주는 모든 최고의 방법을 포함한 것이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결국 이런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항암제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 그런데 항암제를 잘 연구를 해보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이외에는 뉴스타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습니다. 암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예, 네, 화이팅! 하시고,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우후!